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. 오늘장 시장부터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래도 견조한 흐름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.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? 네, 우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동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상해종합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장중한 때는 좀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장 치고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전일 발표됐던 메이시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. 메이시스는 미국의 백화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월마트라든가 타겟이 실적이 안 좋아오면서 사실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메이시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고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최근 들어서 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수급주 중에 하나인 외국인 개인들의 강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.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골고루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조금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좀 차이는 좀 존재합니다. 전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세가 선물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그 선물 매수를 청산하면서 급격하게 좀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. 오늘 흐름들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선물 시장 쪽에 좀 쏠려 있는 모습이고 매수 포지셔닝이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이 매수가 상방으로 바라보는 수급이 아니라 매도 청산이 이루어지는 수급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의 상승폭은 시가가 국가를 형성한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좀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하지만 오늘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. 오늘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어느덧 1,256원대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. 원화가 약세로 전환된다라면 외국인 수급들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는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은 선물 쪽에만 쏠려있는 수급이 비록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이슈가 있는가라고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재하죠.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박스권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날 거란 분석들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벤트들 확인하면서 일정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. 다음 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또 휴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한국이 휴장일 때 6월 1일 날 중국에서는 차이신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최근 중국의 봉쇄가 길어졌었기 때문에 차이신 PMI 지표,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된다라면 시장이 다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해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같은 시각으로 미국 시간에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. 미국은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표가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인다라면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표를 좀 불식시키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6월 3일 금요일에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연준의 지표인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. 이런 굵직한 지표를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권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대형주들은 좀 추세적인 흐름들보다 박스권, 그다음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어쨌든 다음 주에도 지방선거도 있고요. 거기에 중국 쪽에서도 PMI 지수가 또 발표가 되고 여기에다가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미국 쪽 이제 중요한 굵직한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걸 통해서 다음 주에 또 유효한 전략들 잘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